근데 무조건 높다고 다 되느냐? 아니거든. 신이 높을수록 제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더 많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. 오늘 또뭘 질문을 하려고. 그렇게 분위기 잡을 때 위험하구나. 꿰뚫어 보시는 눈을 딱 보고 있으면은 저도 지금 떨려요, 오늘 눈화장 신경 썼어요. 선생님.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을 영검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. 이 영검, 이 영검의 능력이 타고났다고들 하는데. 타고나요, 원래. 후천적으로도 좀 이게 더 좋아지거나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러진 않나요? 있지. 아, 있어요. 난 이런 전문적인 질문을 좋아해. 아, 즐거워하셔서 다행입니다. 네, 말씀해 주시죠, 그러면. 이게 어떤 의미냐면, 여러분, 애동 때에 내림끝하고 뭐그 전에 무불통신하고 신액이 돼요. 우리 이거는 일반인이나 신 제자들이나 되게 들어야 되는 내용이야. 네. 타고난 영험함, 영검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연애 운을 잘 보는 제자, 땅 토지를 잘 보는 제자, 문서를 잘 보는 제자, 그리고 합격, 뭐 여러 가지 돈, 재물 이런 거에 능통한 제자들은 그게 타고나는데, 왜 어떻게 타고나요? 나도 타고나고 싶어요. 나도 연애 운잘 보고 싶어요. 나도. 그 제자가 모신 신령님의 레벨이 영검이야. 높을수록 좋은 능력이 있죠. 근데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. 무조건 저는 천신 제자잖아요. 제 몸추 신령님이 천신에서 도를 닦아 자격증을 따서 라이센스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천신 제자고. 천신 제자의 일장일단이 있듯이 신이 높으면 신공이 높다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근데 무조건 높다고 다 되느냐? 아니거든. 신이 높을수록 제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더 많아요. 제자가 환원하는 등급이 훨씬 높아서 이 등에 짊어지는 무게가 커요. 근데 조상 신명이 몸주인 제자들은 조상은 자기 자손을 죽이지 않잖아. 예쁘하고 내 자손이고. 그러니까 조상 귀신인 분이 돌을 닦아서 신이 된 경우예요. 그런 경우와 천신과는 또 다른데, 타고나는 영검이 있다는 뜻은 천신에서 주는 파워, 에너지, 신공, 원력, 신의 파워, 이것과 조상 신명에서 주는 파워의 이갭 차이는 있지만, 그 제자가 얼만큼 노력을 해서 몇 퍼센트를 받아내리냐에 따라 신공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. A하고 B가 있어. 네. 얘는 천신 제자고 얘는 조상 신명 제자야. 신이 빵 내렸어. 근데 파워는 얘가 더 있겠지. 네. 근데 인간이 돌대가리야. 아니, 초등학교 학생한테 미분 적분 풀라 그러면 풀어? 그 얘한텐 천신이 의미가 없어. 근데 얘는 조상 신명 제자인데 할아버지가 천신보다는 조금 등급이 낮고 가진 힘은 그냥 평범했어. 그래도 신이야.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게 그렇죠. 신이야. 근데 제자가 너무 똑똑해. 뭔가 얘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. 그러니까 얘는 그냥 루트 2만 해도, 모든 만중생을 구할 수 있는 걸다 풀어내. 여기 미분 적분을 풀어야 돼. 천신이라. 어떻게 할 건데? 그래서 타고난 영검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은, 영검은 조상 신명 제자, 선신 제자 비슷하게 내리지만 제자의 자세. 이 제자가 인간도 머리가 좋아야 되고. 근데 여러분, 머리 좋다는 게 영악해라, 사기쳐라 절대 아닙니다. 현명하여라, 지혜로워라 이 뜻입니다. 그래서 타고난 영검은 스타트는 딱 주어진 그룹은 같지만, 업이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신명의 로테이션과 함께 제자의 노력 여하와 올바른 몸가짐과 기도 자세,
정진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양이 갭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나한테 이만큼은 좋은데 내가 싸가지가 없어. 맨 뭐 노름이나고 호빠나다니고 저 정신 나와서 명품관에 가서 쓰레기가 되어 있으면 이만한 힘을 줘도 내가 신이 써라고 허락을 하셨어도 허락을 덜 받아서 요만큼밖에 못 써. 근데 원래는 요만큼밖에 안 줬지만 애가 너무 착하고 진짜 신밖에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 찾고 제가 지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제자한테는 이거 다 줘! 으아! 다 써! 으아! 그러니까 이만큼 받은 뭐예요? 요만큼 쓰는데. 근데 얘는 요만큼 받아서 이걸 다 써. 다 쓰면서 어때요? 신공도 물어있고 관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새로운 영검을 내려주고 또 신이 새로 들어오시잖아요. 꾸준히 무당들은. 그 후에 들어오시는 신명들이 진짜 높은 신명들이에요. 처음부터 이렇게 상중하 이렇게 나눈 다음에 상급의 신명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내리기 힘들어요. 네.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요만큼 줬던 거를 다 쓰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새로운 신명 들어와서 보너스로 이만큼 늘어. 이만큼의 갭 차이를 어떻게 이겨?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제자는 심성이 마장에 내가 심연의 연못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인간의 화두에 흔들릴 때 혼탁해진다 이 말입니다. 자 오늘도 선생님께서 또 속 시원히 또 하나하나 또 짚어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좀 도움이 될 만한 선생님 즐거워할 만한 컨텐츠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